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콘을 이용하여 정보와 엔진엑스를 연동하는 방법을 소개할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동영상을 통해 저희는 엔진엑스 그리고 유니콘, 장고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설치를 해볼 것입니다. 그후 엔진엑스와 장고를 연동해 볼 것입니다. 진행하기 앞서서 준비되어야 할 것은 우분투 환경의 컴퓨터와 3.6 버전의 파이썬이 설치되어야 하고, 컴퓨터 사용 기초 지식이 있으면 수월할 것입니다. 우선 엔진엑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엑스란 웹 서버 소프트웨어이며 비동기 이벤트 기반 구조로 단일 서버에서 동시에 많은 연결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볍고 높은 성능을 띠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듯 엔진엑스는 새로운 리퀘스트가 와도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지 않는 형식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글로벌 웹서버 시장 점유율 차트이며, 엔진엑스가 아파치 D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고입니다. 장고란 파이썬 기반 오픈소스 웹 프레임워크로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장고는 파이썬에게 지원하는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강력한 라이브러리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웹 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기술의 일종인 유니콘은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이 웹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장고와 엔진엑스가 통신하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하기 앞서서 우분투 환경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udo apt update, sudo apt upgrade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터미널에서 입력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시간이 좀 걸려서 저는 미리 진행하였으며,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고와 유니콘을 설치하기 위한 파이썬으로 작성된 패키지 라이브러리 관리 시스템인 pip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사진과 같이 미리 진행하였습니다. 터미널에서 sudo apt install python3 pip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장고를 설치하기 앞서서 파이썬에서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별로 독립된 가상 환경을 만들어주는 virtual lamb라는 툴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라이브러리와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경우 의존성에 문제가 생겨서 충돌이 되는 경우를 예방해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툴을 이용하여 마이 버추얼이라는 가상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직접 실습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버추얼 박스의 우분투 환경이 가상 컴퓨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는 앞서 미리 진행한 환경으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virtual lamb라는 툴을 인스톨해 보겠습니다. 다음 명령어를 통해 설치하시면 됩니다. 슈퍼 유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받으셨다면 virtual lamb 그리고 자신이 구축할 가상환경 이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후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자신이 만든 가상환경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에 괄호 치고 자신이 만든 가상환경 이름이 뜨면 가상환경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고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 장고를 설치하시고, 장고 어드민 그리고 스타트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만들 장고 프로젝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이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하나 생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생성한 장고 프로젝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생성한 프로젝트에 manage.py라는 파일이 있을 텐데, 이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장고가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8000포트로 진입하게 되시면 이렇게 장고가 설치됐다는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실습은 유니콘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니콘 설치 및 실행입니다. pip install 유니콘을 통해 유니콘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 유니콘을 실행해 봅니다. 이 명령어를 입력하실 때 가상 환경에서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바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이 버추얼박스로 넘어와서 유니콘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유니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콘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따라 쳐줍니다. 이때 띄어쓰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신이 만든 장고 프로젝트 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똑같이 장고가 8000포트에서 장고가 이렇게 설치되었다는 화면이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니콘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유니콘 서비스를 등록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PPT를 우선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진행할 것은 systemd에 유니콘 서비스 파일을 등록하여 서버가 재시작할 때 유니콘도 실행되도록 설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systemd의 system 그리고 이 위치에 유니콘 서비스라는 파일을 하나 생성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부분은 실행할 계정 그리고 실행할 그룹 그리고 워킹 디렉토리에는 저희가 장고 프로젝트를 만든 위치를 작성하시면 되고, 이그직 스타트 부분에는 유니콘이 설치된 가상 환경의 위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 등록을 마쳤으면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 유니콘을 서비스 등록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습을 통해 시스템 유니콘 파일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명령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뒤에 시스템으로 위치하여서 유니콘 서비스 파일을 만듭니다. 네, 저는 앞서 미리 진행하여서 이렇게 작성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이 디렉토리 경로를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입하셨다면 저장하고 나오셔서 데몬 리로드를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이 등록한 유니콘 서비스를 실행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enable 유니콘을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등록한 유니콘 서비스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주는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잘 돌아간다는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8000포트로 저희가 진입해 보면 이렇게 유니콘을 통해 창고가 잘 돌아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엔진엑스 설치 및 실행에 대한 PPT를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엔진엑스 설치 및 실행은 간단합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 엔진엑스를 다운받고, 그리고 systemctl start nginx를 통해 실행해서 자신이 로컬호스트로 들어가 확인해 봅니다. 그럼 이 부분도 잠깐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PPT에서 보았듯 nginx를 설치하는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그후 엔진엑스를 실행해 봅니다. 자신이 슈퍼유저 계정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제 자신이 로컬호스트로 들어가 확인해 봅니다. 네, 이렇게 자신이 엔진엑스가 잘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엔진엑스와 창고를 유니콘을 통해 연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이제 엔진엑스 프록시 패스를 설정하는 건데, 엔진엑스 컴프라는 파일로 이동하여서 이 HTTP 부분에 이 include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시게 되면 이 conf.d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conf 파일을 모두 불러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다음은 default.conf 파일을 생성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 설정 파일은 클라이언트가 이 127.0.0.1 이 주소로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 이 8000 포트로 대신 요청을 보내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파일을 만들고 수정한 후 서비스 엔진엑스 리스타트를 해주면 이렇게 이제 엔진엑스와 창고가 연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 마지막도 다시 한번 실습을 통해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우분투 환경으로 넘어와서 이제 엔진엑스 프록시 패스부터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하시게 되면 네, 일로 들어가서 이제 HTTP 부분에 include 부분을 수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시고 저장하시고 나온 다음에 이제 다음은 default.conf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디폴트 컴프 같은 경우도 제가 미리 이렇게 생성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빠져나오게 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게 모두 슈퍼 유저로 진입하셔야 파일을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엔진엑스를 가동하게 된다면 이제 127.0.0.1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엔진엑스와 창고가 이렇게 연동되어서 8000 펌프트가 아니어도 이렇게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QNICON을 통한 엔진엑스와 창고가 연동이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훈이었습니다.